자, 앱솔루트 배리어 공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열어 나지트에 집합시켜. 아미, 그리고 롱파토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제2군주 계숙자 전원 아지트로 다 집합시켜. 하던 일 모두 멈추고 보스를 잡고 있다면 이번 보스는 적들한테 넘겨줘. 나 지금 접속한다. 두번 말로 안 해. 한번 죽으면 영원한 죽으냐. 그 약속을 어긴 자, 개철렬이 아니야. 새년형 어서오세요. 파프 1서버 절대 군주 정개철 지금 접속합니다. 단한 명도 빠짐없이 아지트로 집합을 명합니다. 전원 접속하라. 야, 망토! 망토가 좋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망토가 좋아! 아니, 니가 해. 망토 둘러. 지금 부시러 온게. 아, 지금 부시러. 안 해, 지금 부시러 온게. 안 한다, 안할 수도 없게, 진짜. 아씨. 이단 주라. 전원 아지트로 총 집합. 뭐야? 야, 뭐야? 장난하냐? 장난하냐? 한 명이요? 나 저 하나라 그런다. 어? 한 명이요? 저는 집합인데 한 명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명합니다. 나 지금 화날라 그래요. 한 명. 전 여론 지금 모든 하던 일 마치고 멈추고 아지트로 집합합니다. 절대 군주 정개철. 전원 아지트로. 전원 아지트로! 저도 광풍 갈게요. 광풍 버립니다. 이번 광풍은 버립니다. 전원 아지트로. 맞춰서 주세요. 나 분비 먹어야 돼. 저 여러분들이 잠깐 장난 좀 했어요. 장난 좀. 장난 좀 한 거고요, 여러분들. 예? 이게 혈은 이래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포 1서버 모든 혈, 모든 라인들 잘 보세요. 혈이란 어떤 건지. 만에 하나 이 대포 1섭에 이런 열이 만들어진다면 절대 최강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개 열로. 저 공개 석상에서는 개철 장군으로 부르십시오. 이럴 때 오자. 자, 전체 차렷!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체 차렷!
정계철 장군님께 대하여 전원 경례. 한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아, 허허. 다시 한번 갑니다. 전원 경례. 오케이. 아, 혈이 좀 많이 바뀌었네. 가입을 저를 모르는 회원들도 가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게 2개월 만에 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제가 누군지 확실히 말하고 현재 파포 일섭 상황 보고자만 남고 나머지 분들 다시 통제 갑니다. 이상 전원 해산. 해산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앱소를, 자, 지금부터 앱소를 보기 전에 일단 파프 일섭 상황,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지도, 예, 파프 일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몸담아 왔던 설명이고 제가 했던 서버고 우리 파프 일섭 상황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니 앞으로 현재 상황 보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더블 클릭하러 왔는데? 자, 파포 일섭 지금 상황이 어때? 일단 우리 동맹은 몇 군데야? 우리 혈이 일단 압도하고 있다고. 너무 심심해. 지금 우리 동맹은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적은 몇 개야? 몇 개월이야, 적은? 다 적이야! 이 서버가 적이야! 두 개월 빼고 이 서버 자체가 적입니다. 자, 현재 오만 상황 보고. 현재 오만 상황 보고. 오만 보스 너무 순조롭게 다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서버 전체가 적인데도 불구하고 오만 보스를 순조롭게 다 먹고 있습니다. 단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셨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대포 서버 전설 라인 이런 열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군주한테 절대 군주, 절대 군주가 나서 그 군주의 명을 무조건 받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입니다. 제가 두 달 만에 왔어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자, 일단 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제대책창에 안녕하세요, 청계철 잠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청계철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저 전기철입니다. 저 전기철이에요. 저 전기철인데요. 야, 사람들 관심 없어 하잖아.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람 신경도 안 쓰네. 일단은 저도 관심이 없어요. 예. 야야야. 봐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예의상 하는 거잖아. 개철이는 머리가 비상해 망섭 될 거 예상하고 대포로 가고. 보셨습니까? 찍죽 죽이고 싶은데 다시 가. 이 욕을 처먹는 혈이라서 그래.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혈이 사람들이 지금 안 좋지. 야, 솔직히 씨. 어?
야, 5만 1층부터 5만 3층까지 통제하는 게 어딨냐. 야, 1층은 좀 풀어줘라. 아, 추접스럽게 1층까지 통제하고, 이씨. 개 씨발, 야, 혈이 씨발. 내가 만들었어도 그렇지. 나 떠나고 나서부터, 어? 진짜, 아, 이거 내가 이거 계속 했어야 돼. 너무 심해, 막피가. 특히 저 샌년이래. 어? 특히 저 샌년이래. 여기 어떤 절이냐면 만에 하나 여기 그 희귀 먹었다고 뜨잖아. 그럼 그 열 어떤 필드 보스를 잡고 희귀 먹었다고 뜨면은 그 열 다 뒤져. PVP 순이요. 야, 이거 PVP 순위가 안 나온다. 이게 아마 PVP 순위가 전부 다 2열일 거야. 오늘 1500명 죽였어? 야, 유저 그만 좀 죽여. 아. 아니, 기감 1층도 통제하더라니까. 사람들 지금 게임 안 하지, 들어와가지고. 자, 일단은 앱서를 보러 왔는데, 어? 야, 앱솔 어디 갔냐? 야, 숙자야! 자, 이게 앱솔인데, 이제 앱솔루트 배려도 먹었어. 여기는 전설템도 잘 먹고, 왜 그러냐면 다 독식해버리니까. 예, 이 앱솔루트 배려를 배우지 말라고? 이거 배우지 말어? 야, 앱솔 배우지 마? 이거 내가 배워가지고 이거 테스트하러 왔는데? 아, 그래요? 아, 나 이거 테스트하러 왔는데? 나 이거 배우러 왔는데. 서버에 구호단도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찍혀져 있고. 구하 각장에. 장비가 여기는 진짜 틀려요. 저희 제가 만든 혈이지만 이제 무서운 게 여기 이제 드슬이 서버에 두 캐릭이 있거든요. 한 캐릭인가 두 캐릭인가. 형님 서버에 두 캐릭 있어요? 이 형님이 이제 구악장이야. 구악장이 그 지금 악몽의 활까지 만들고 있어. 네 개나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왔대? 어, 야, 갑자기 막 나오네. 구악몽 그 악몽의 장궁이 아니라 구악칼이고 이제 악몽의 장궁 만들고 있고 전설 비법서가 있으니까 템들이 너무 많아. 혈이 가지고 있는 게 캔슬해. 야, 문아 캔슬해봐. 그리고 뭐 캔슬 좋다 좋다 연병원디 캔슬 수도 않는데요. 그냥 3명이나 배웠는데 캔슬해봐. 야 마구야. 아 이거 바, 캔슬 한번 해봐. 아 이러봐. 캔슬 3개나 있어. 쓰도 안 해. 그리고 그 걔가 이제 사마구가 캔슬을 쓸 때는 지가 유리할 때 쓰는 거잖아. 유리할 때 그냥 캔슬 안 써도 돼. 그냥 스파이크 날리고 말아. 자 캔슬. 캔슬이 3캐릭이나 있어요. 그냥 이 법사들 전부가 그냥 다 올마스터야. 뭐 캔슬 뭐 먹어놓고 뭐 2캐릭도 캔슬이 있을걸? 아니 씨발 진짜 현원들 너무하네. 아니 진짜 그래도 얘가 지금 군주인데 아니 군주부터 좀 밀어줘라. 야 진짜 현원들 진짜 너무하구만. 앱솔도 배우게 해주고 좀 싸게 좀 줘. 앱솔 싸게 주세요. 그리고 그 군주 어 숙자가 군주다나 그 군주한테 그 혈비 좀 줘.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이렇게 안 가져가고 그런 거지. 난 풍선만 가져가면 되니까. 군주가 진짜 고생하는 거야. 시간 다 허비해서 군주 좀 주세요. 야 운아 건이 앞으로 형이 말했던 거 메모해가지고 어 군주 좀 이거 뭐 좀 먹을 거 좀 줘. 그 뭐 난 다이아 좀 주고 그 혈비 좀 걷어가지고 어? 군주가 받쳐줘야 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앱솔 같은 거, 뭐 마법 같은 거 나오면 좀 숙제부터 좀 밀어주고. 자기가 이게 군주고 군주는 군주 자기 입으로 말 못 하거든. 이건 내가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지금 혈이 이벤트 중이에요. 막피 이벤트. 킬스 높은 사람, 예, 클래스별로 해가지고 맨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PK 많이 한 캐릭은 다이아 지원해주고. 이게 저번에 그 파프 1서버 그 찍혈 개철혈 힘들었을 때 있었어요. 15개 혈이 연합해가지고 개철혈 쳤는데 한 번 더 쳐버려. 예? 저번에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카톡 유심히 봤거든요. 아, 접속 좀 하라고. 아니 저 밖에 있어서. 아쉬워, 빨리 와서 접속 좀 해. 열 망하게 생겼어. 어? 막 난리도 아닌 카톡들이 많이 있었거든. 한 번 더 치세요. 힘들게 해야 돼.